보글보글 반기는 두 번째 메뉴 딱새우 닭볶음탕 되겠습니다. 처음 보는 비주얼의 음식이 나왔습니다. 볶음탕일까요? 해물탕일까요? 딱새우의 좀 맛은 있는데 단점이 뭡니까? 까먹기가 좀 힘들잖아요.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. 근데 보세요.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딱 반을 잘라놓으셨어. 차, 우와, 기분 좋아. 랍스터야? 미니 랍스터야? 와. 게살과 새우의 합쳐놓은 맛, 고급스러운 맛, 이 육질, 아, 고기 씹는 것 같은 이 새우. 좌 선생의 쭈뜨기, 닭다리 발굴 쇼쇼쇼. 여기는 전부 다 이 로컬 푸드를 사용한대요. 어이구 사장님, 어이구 이게 착한 식당이죠. 믿음직한 식당. 닭볶음탕에 우리의 지금 딱새우에서 나온 그 딱새우 그 육수 그 감칠맛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금 점점 지금 계속 지금 맛이 달라지고 있어요. 지금 기름과 새우의 육수의 만남, 절묘한 만남. 왜 안 나오나 하셨죠? 볶음밥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. 제가 좀 한때 좀 볶았습니다. 좀. 아 예. 하. 진한 소스가 쌀을 한톨한톨에 스며들 때까지 볶아주세요. 지금 뭔가 시원한 국물을 마신 것처럼 까해지는 나도 모르게 이 맛있는 이 육수가 이게 쫙 쫄면서 이 볶아진 이 볶음밥 전혀 이거를 닭볶음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맛이에요. 이 맛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닭볶음탕 그 맛이 아닙니다. 계속 그 육수가 계속 나와서 맛을 계속 다르게 만들어. 나 honey I'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.